안녕하세요. 신사임당입니다. 오늘은 만만해 보이는 것이 더 좋은 이유,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그 구독자 이벤트 그걸로 이제 로또를 사러 갔었어요. 로또를 이거 100장인데 10만 원어치거든요. 이거 당첨자분들한테 보내주려고 가서 직접 수기로, 메일로 받으셨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번호로 받으실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갔다가 오는 길에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후배랑 유튜브에 대해서, 저 유튜브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무시당하지 않는 법, 이런 거, 무시당하지 않는 대화법, 뭐 이런 컨텐츠가 좀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한몇분 동안 했었는데,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지금이 더 기회라고 생각한다. 제가 만약에 회사를 다닐 때 회사의 메인스트림에 있고 저한테 주요 업무가 주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고 이랬다면 제가 이런 뭐 사업이나 비즈니스 준비를 할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자기 PR의 시대죠. 그러니까 이빨을 드러내고 강한 인물로 보이는 것, 그것이 강한 인물로 보이고 팔로워를 거느리고 이제 그런 시대죠. 자기 PR 시대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코스톨라니 책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CEO가 나와서 인터뷰하기 시작하면 그 기업은 곧 망한다. 양진호 회장 예를 들게요. 로봇하고 나와가지고 로봇 태워주고 이런 거 보도자료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추락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죠.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막 얘기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스페이스X나 테슬라 상황이 어떤가요? 네. 주식시장의 속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그런 사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주식시장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있어요. 애널리스트들, 매니저들, 그런 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예상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가 그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게 되는, 저는 삶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에 대해서 낙관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하고, 특히 지금처럼 변화가 매우 빠르고 이런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상한다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블랙스완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것보다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준비를 하는 게더 중요하죠. 약간 얘기가 샜나요? 네. 저는 무시당하지 않는 대화법이나 이런 처세법 이런 것보다 무시당할 때를 기회로 삼는 법,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무시당하지 않는 대화법 요거를 얘기를 듣고 제가 와서 이제 그 영상을 찾아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반격의 기세를 보여줘라, 이런 내용이었나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니면 아직 내 무기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시간이나,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과 확률. 근데 시간이나 확률이, 그러니까 확률을 만드는 상황이죠. 시간이나 그런 환경이 저한테 유리한 상황이 아닐 때, 이럴 때는 상대들이 저를 무시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조용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그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을 최대한 없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반격의 의지를 내비치게 되면 그 사람도 사람인데 그냥 깨갱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더 강력한 거를 준비하게 되고 압도적인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를 노력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더 중요하죠. 그 초한지에 보면 그 한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하지옥의 사례를 저는 서양의 그런 사례보다 한국의 정서, 한국의 사회적인 상황, 이런 데더 성공 방정식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초한지를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저는 매우 추천드리고요. 거기에 보면은 과하지옥이 나오죠. 예. 아니면 서치해 보세요. 요즘에는 다 알려주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런 당당함이나 이 사람의 내공 있어 보이는 모습, 이런 거는 뭐 내가 명품을 입고 아니면 어떤 뭐 멋진 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탄탄하게 준비하는 데서 그런 당당함이나 이런 게 숨길 수 없게 흘러나오는 거죠. 오히려 그걸 더 숨기는 게 어렵죠. 그 저희 같은 언더독들은 성공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강력함을 보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언제냐? 시간이나 환경이 나한테 완전하게 우호적일 때, 압도적으로 강함을 드러내 보여가지고 상대가 의욕을 잃게 할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강함을 내비치는 게 좋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훌륭한 CEO 분들이나 뭐 정치인사, 연예인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낙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그런 걸 느꼈어요. 저도 유튜브를 하지 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죠. 예.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큽니다. 예. 타인에게는 여유롭게, 그리고 더 만만하게 보이고,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사는 거. 제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성공하는 방식이에요. 만만한 상대에게는 속내를 잘 드러내죠. 보통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이런 표면적인 거, 기저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많죠. 이 사람이 안에 내재하고 있는 어떤 욕망이나 그런 심리적인 약점,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사업 기회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데이터나 이런 데 접근을 할 때에, 아, 제가 뭘 알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접근이 쉽죠. 지금 혹시 주변에 어떤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좀 쉽게 생각한다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내부적으로 더 칼날을 날카롭게 칼날은 좀, 내부적으로 좀더 탄탄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강하게 보일 수 있고 내공이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얼음으로 세운 성은 봄이 오면 녹아 없어집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여기까지네요. 감사합니다. 1대1 코칭, 컨설팅 하지 않습니다. 모든 노하우는 유튜브를 통해서만 공개될 거고요. 모두 다 무료입니다. 다만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